수채야. 아니야. 누가 날 무너뜨리려고 박소영을 이용한 거라고. 당신이 뭐라고 무너뜨려. 평생 이미지 메이킹 오로지 인기빨. 어쩌다 대통령감이다 거론되니 들떴나 본데 당신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도 후졌다는 증거야. 근데 넌 그럼 나랑 왜 만났냐? 큰 장난감. 뭐? 만나달라 징징대며 돈 쓰는 것도 웃기고 신어달라 애원하는 것도 재밌었고 잠깐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으로는 딱이지. 어떤 결과를 원해? 의뢰인이 뭘 원하고 뭐가 최선의 결과인지 변호사로서 묻는 거야. 정치 인생 끝나지 않게 해주라. 그냥 헛소문? 해프닝처럼 지나가게 도와달라고 꿇어.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정치 인생 종치든지 아님 나한테 무릎 꿇든지. 살려주라. 당신이랑 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어머, 웬일? 취향이 나랑 같구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돈 많이 버시나 봐. 박수영 씨는 태도가 좀 저렴하구나. 꿈이 뭐죠? 딱히 없나? 그럼 예전엔 뭐였어요? 지금 그 일이 꿈이었을 리는 없고. 대한민국에서 꿈 같은 거? 왜? 당신은 꿈을 이뤄서 거기 앉아있고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여기 앉아있다. 새삼 깨닫게 해주시게. 궁금해서.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당했다고. 내가 당한 거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했다는 강제성이 입증돼야 하는 건데 속옷에서 나온 DNA로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하부의 하해 관계 때도 DNA는 검출될 텐데. 아, 하지만 그 박소영 씨가 일관되게 강간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시되고 있는 게 최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언니 웃네. 같은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는데 웃음이 나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송미림? 지가 먼저 안간한테 꼬리쳐놓고서 아이고 소영이 개 웃겨. 순진한 얼굴로 꼬셔놓고 뒤통수 치는 거지 뭐. 개 수법이야 수법. 야!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아프시고 동생은 언니 직업이 뭔지 알고 있나? 동생 학교 게시판에 영상 올려줘요.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도 뿌려줄 수 있는데. 닥쳐! 박소영 씨는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 네티즌들 못 찾는 게 없어. 어딜 가든 찾아내서 사진 올리고 퍼뜨리고 딱 죽고 싶게 만들 텐데. 잘 들어요, 박소영 씨.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법은 여성의 편이 아니야. 여론은 더더욱. 어떻게 생각해, 로스쿨 국이?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박소영 씨가 피해자고 재판까지 간다고 쳐 법정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국이? 박소영 씨?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렸었다. 안강우는 만난 적도 없다. 끝. 오케이? 자, 여기. 나만큼 TK에 돈 많이 벌어오신 분?
아니면 나만큼 재판에서 이겨보신 분? 그게 다가 아니지. TK 로펌 변호사로서의 품위, 품격. 오병 때문에 박소영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TK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라고. 알아? 선배, 내가 TK야. TK는 나야. 나 그렇게 살아왔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나를 외국으로 내치라고? 차라리 내 목을 쳐. 선배님,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고졸이라고 개무시하셨었죠? 선배님께선 절 회의실에 들이지도 않으셨고요. 우리 선배님께선 온갖 술자리에 불러 도우미를 뭐로 부르냐, 오수제를 쓰면 된다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고. 넌 내가 만든 보고서를 툭하면 네 이름으로 바꿔치기. 선배는 됐다. 난 내 선배가 짠해.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선배님들보다 모든 게 딸리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목숨 걸고 올라온 거고, 그런 저를 건드리시면 다치세요. 아시겠어요? 아, 왜 이렇게 이뻐? 야, 뭐 관리받아? 어? 피부가 아주 20대야. 선배 버릇이 여전하구나. 나이값 좀 하지 그래. 아니, 나이 먹어 뭐해? 어? 사람은 젊게 살아야 돼. 야, 가자! 어? 같이 한잔하러 가자, 어? 빵빵 가고 싶어? 당장 치워. 아이, 뭘 또 그리 예민해.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뭐 성추행이라도 한 줄 알겠네. 잠깐 다른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좋지. 굳이 원하신다면. 서중 법조인의 밤 행사가 있던 날 호텔 복도에서 서 교수가 저를 강제 추행했죠. 이 영상은 피해자인 제가 직접 호텔에 협조 요청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낸 증거고요. 미친년. 너 국선 때 김동국 건으로 서준명한테 완패했었지.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니? 그래서 이렇게 안 갚음하는 거니? 그 건으로 개망신 당했는데 뜬금없이 TK 로펌에 영입되더라. 그때 참 말들 많았는데 저런 싸구려가 어떻게 저길 들어갔을까. 최태국한테 몸이라도 팔았나? 왜? 그래서 나세령 같은 애들이 남 같지가 않니? 남편 헛짓거리하게 잘 다독이세요. 안 그럼 이 사진 법원 게시판에서 보게 되실 테니까. 저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어이, 거기 인턴. 저 말입니까? 이름이? 강동주입니다. 그래, 너 인턴. 강동주입니다, 제 이름. 그래, 네 이름 인턴. 너 내과 박 선생님한테 나 제대로 먹였더라. 응급환자 때문에 선생님 콜에서 경위를 보고한 것 뿐입니다. 선배님께서는 출혈 환자 때문에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ARDS 환자 경과는 괜찮고? 다행히 안정 찾고 입원실로 올려보냈습니다. 아, 훌륭하네. 인턴 주제에 환자 목숨도 살리고. 아주 열일했네, 열일했어.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덕분에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 그치?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다들 들었죠? 방금 우리 인턴 선생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 앞으로 우리 응급실 JS들은 전부 다 인턴 선생한테 맡기는 걸로. 환자가 비명을 세게 지르던데. 애널 피셔가 좀 생겼어요. 스핑터까지 찢어진 건 아니고? 직장 내 수지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심하진 않습니다. 다행이네. 수고했다, 인턴. 지금 저 엿 먹이시는 거 맞죠? 무슨 소리야? 엿 먹으라고 일부러 진상 환자들만 골라 맡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별엿 같은 소리 다 듣겠네. 고르긴 뭘 골라. 너 지금 진상 환자라고 차별하는 거냐? 선배님 어이없는 골질에 컴플레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이, 인턴.
너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아냐? 예? 정답은 인턴한테 시켜라야. 이 아래서 인턴은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는 거야. 진상 환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환자도 차별 또는 거절 절대 안 돼. 똥구멍에 골프공이 아니라 더한 걸 쑤셔놓고 온 환자라도 예외는 없다구만 알아? 못했으면 나가. 안 붙잡아 새끼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선배님이 출혈 환자 붙잡고 퍼포먼스 하는 동안 뒷전으로 밀린 ARDS 환자 맡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 퍼포먼스? 미친 고래 검지의 여왕 그렇게 불리고 싶은 게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자기 과시 욕구에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까지. 정신의학적으로 그런 걸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 그러죠. 아닙니까? 그러는 너 같은 놈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 그러지 아마. 우월 의식에 빠져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까부는 개사이코. 저기요, 잠깐 말씀 좀 하시죠. 야. 나 죽잖아. 야, 좀 막아봐. 버텨. 분명히 어제 그랬잖아요. 음주 측정 안 하고 피 뽑겠다고. 그래서 체열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입니까? 누구세요? 엄마. 이 누나야. 나 그 뭐야 피 뽑은 의사 누나. 아, 그쪽이셨군요. 우리 귀한 아들 함부로 피 뽑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이라면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그쪽에 위임했으니까. 아들아, 엄마가 해장국 사왔다. 야, 너도 하나 먹어. 감사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명, 응급실에서 한 명. 크고 작게 다친 사람만 8명에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아저씨 두 분은 다리까지 잃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해장국이 넘어갑니까? 왜 남의 아들 해장하는 것까지 뭐라 그래?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이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뭐 그냥 죽자고 운전대 잡은 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 아, 피해자들이야 뭐 변호사랑 보험회사랑 상의해서 보상하면 되는 거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어요? 젊은 애가 어쩌다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운전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 안 들렸습니까? 아유, 이 병원 진짜 못 쓰겠네. 어?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뭘 하라고요? 뭐? 사과하라는 말 안 들려요? 못 하겠는데요. 뭐야? 네, 분명히 제가 감정이 넘쳐서 환자 병실까지 쫓아가서 사망자가 얼마고 부상자가 얼마고 거기까진 안 했어야 하는 거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 윤서정 선생! 한참으로 무슨... 걔들요, 파스 몇 장 붙이고 지금 당장 퇴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타고 있던 차가 워낙 비싼 외제차라 에어백이 6개씩이나 터져주는 바람에 다친 데도 없다고요. 경찰서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봐요, 아가씨. 말 다 했어? 아가씨 아니고 닥터 윤서정입니다. 이거 정말 병원 기강이 말이 아니군요, 송 과장님. 아유, 이거 참.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거 지금 무슨 매너 없는 경우인가? 당장 사과드려요. 방금 전에 한 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외과 과장 말에 거스르겠다는 건가? 따를 수 있는 오더만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돈으로 보상하면 끝이라고? 저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끝날 문제 같니? 똑바로 쳐다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아야 반성도 할 거 아니야! 돈이 실력이고 부자 엄마가 스펙이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어! 야! 어! 조심해! 쓰레기 묻잖아! 뭐? 왜 하필 쓰레기 집합수가 우리 집 앞이야. 더럽게. 여기가 동네 사람들 모이기 제일 편하고 수고하기 좋은 장소니까.
우리 집이 국회의원 집이었어 봐라. 앞에다 이런 거 놓을 생각은 했겠냐? 그런 생각을 님비라 하는 거야. 내가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감수하는 게 좋은 마음. 그런 생각을 님비라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온계질이야? 네가 그러니까 공무내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야. 사랑 감정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쓰냐? 너 좀 맞아야겠다.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았거든? 생활비 제대로 못 내니까 너한테 받는 모욕 감수했어. 근데 이제 아니다. 아니면 어떡할 건데?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왜? 체면 중요, 시선 중요. 오늘 한번 털려봐. 야야야, 이거 없나? 야야야, 알았어,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봐야지, 보라고 하는 짓인데. 안녕하세요, 제 동생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게 진짜? 야, 안 나. 너가 먼저 봐. 야, 뭐라고 했다. 야, 야, 아씨야, 야, 너 봐. 사람 성질을 건드려.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에요. 아... 자매끼리 애정 표현을 터프하게 하시나 봐요. 격하게 사랑하죠. 제가 더. 시간 잘 지키네요. 작가들은 좀 늦던데. 아직 작가 아니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좋아해요. 작가한테 무슨 자격증 따야 돼요? 글쓰기 직업으로 갖고 이러면 작가 아닌가? 외국은 책 하나만 내도 작가인데. 의식이 자유로워야 작가죠. 저도 기존 사회교육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편견 강하고 남는 의식 안 한다면서 나이 먹을수록 위축되고. 잘렸다더니 씩씩하네요. 제가 워낙 탄성이 좋거든요. 누르면 위로 금방 튀어오르죠. 기획작가가 필요해요. 지금 웹소설하고 웹툰 판권 몇 개 사놨거든요. 그걸 개발해줬으면 한 달에 300, 토일 휴무. 더 원하는 조건 있으면 얘기해요. 거절입니다. 좋은 제안을 왜 거절해요? 너무 좋아서요, 조건이. 학교빨로 채용되는 것 같아서요. 학교빨 맞고 좀 전에 본인 입으로 기존 사회교육에서 못 벗어났다고 했고 그럼 받는 게 상식적이에요. 기존 사회교육에서 못 벗어난 건 맞지만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씀 드리려 했는데 제 말 끊으셨잖아요. 우린 우리 식대로 합시다. 학연 지연 팽배한 말 놓을게. 불만인가? 아니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가, 그럼. 그리고 언제든 와. 네가 거절하니까 더 흥미가 생겨서 그래. 뭔가 있어 보이잖아. 제가 좀 그래요. 없는데 있어 보이는 거. 선배님, 속지 마세요. 속든 속지 않든 내가 선택할게. 근데 나 속이기 쉽지 않을 거야. 노력해봐. 작가님, 전에 말씀하셨죠. 작가 생활 10년에 너처럼 사악한 애는 처음 본다고. 하나면 무슨 얘기를 못하니. 지난 일이야. 이제 작가도 됐고.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죠? 아마 될 거다. 원래 이 바닥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공해. 너 뒤끝 있구나.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진심으로 작가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존경하는 작가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작가님 욕하고 다닐 거예요.